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트럼프의 이번 대권 도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유세 도중에 총기 테러를 당했고 상대 후보가 갑자기 해리스로 바뀌면서 한때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위기를 돌파하면서 4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을 꺾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I pledge to every citizen of our land that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nd this is so important to me. 4년 뒤 재선에 도전했지만 개표 막판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를 내주며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의 불복 선언에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 연설을 하던 트럼프 후보가 총기 공격을 받은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피격 이후에 곧바로 손을 불끈 쥐고 일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의 중대 기점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And they thought it was over. They thought it was over when I went down because they saw the blood immediately. And then when I put the hand up, everybody was happy.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이를 대신한 젊은 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습니다. 온갖 악재를 뚫어낸 절치부심의 트럼프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